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승부를 두고 싸우는 모든 게임에는 적을 방심하게 하고 적을 속이려고 하는 모든 술수나 계략 그리고 창략이 동원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눈을 어지럽게 하고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그런 다양한 술수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이면에 담긴 의도와 저의를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스포츠 게임도 그렇고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선거에서 특별한 경험을 가진 이해찬 양정철 등판론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믿을 만한 소식인가? 그리고 그런 소식의 이면에는 어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가 이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7일 날 한국일보의 이서희 기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주변에서는 이해찬 전 당대표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는 횟수가 잦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박수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큰 선거를 기획하고 경험해본 책사가 필요하다는 구원투수론의 무게가 실리면서이다. 정청래 의원은 11월 16일 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해찬 전 대표의 등판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지금은 출전할 명분이 조금 덜 성숙했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당연히 출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다른 기사입니다. 11월 17일입니다. 한국일보의 최혜령 기자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위기론이 깊어지는 가운데 여권의 전략통으로 손꼽히는 이해찬 전 당대표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구원투수로 등판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 안에서는 친노 친문 좌장으로 꼽히는 이해찬 전 대표와 양정철 전 원장이 전면에 등장하면 중도층을 겨냥한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은 11월 22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주장했다. 실제 두 분이 등판할 것이니 제가 거론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지난 다음에 바로 엊그제입니다. 11월 23일 날 한국일보는 이렇게 또 보도했습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위기에 빠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 구원투수로 나설 것이란 일각의 관측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등판론에 대해서도 무례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양정철 전 원장은 11월 23일 몇몇 민주당 의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내 등판 얘기는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발언했다고 참석한 의원들이 전했다. 그런데 심지어는 또 이런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도 들립니다. 장소 하늘소 대표인 길도영님의 주장입니다. 여의도 정가와 여론조사 전문가 주요 정치 유튜브들을 중심으로 이재명의 평균 지지율이 30%가 무너지면 여권에서 후보 교체론이 힘이 실리고 25%에게 무너지면 그것이 구체화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전망한다. 같은 선상에서 장성빈 씨는 또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와 20%의 지지율 격차 때는 낙마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는 두 분 모두 한국 정치판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조예를 가진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그런 주장을 펼치는 데 근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가 20% 이상 차이가 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벌써 어제 일거에 박빙 승부 우러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각에서 이따금 선을 보이는 후보 교체론도 저는 실현 가능성이 아주 낮은 주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초접전 이후에 막판 승리라는 그런 정해진 도식에 따라서 야권의 기대감을 한층 높이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모든 일들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정된 승부를 마치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마치 장기판 위에
말처럼 그런 움직이는 모습을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